주로 이제 내가 하는 건 톨스토이와 러시아 혁명, 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주로 하는데, 이제 이, 자, 오늘 하는 게 톨스토이입니다. 이 사진으로 볼 때, 톨스토이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어디가 못생겼어요? 링컨이 못생겨서 뭐 털을 길렀다고 하는데, 톨스토이도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자기가 못생긴 걸 알아요. 예, 못생긴 걸 알아가지고 그냥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눈 하나는 알아줘야 돼요. 저 눈은 보면은, 그, 이 고리키가 나중에 톨스토이 만났을 때 첫 인상을 쓰는데, 그, 저때 벌써 톨스토이가 영감이 나이가 많을 때인데도 고리키는 청년인데, 톨스토이가 고리키를 딱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자기 가슴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자기 속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 눈이 아주 지금도 저렇죠. 저 눈 봐요. 꼭 그 싸움 잘하는 수탉이나 매눈 같지 않아요? 매눈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내가 톨스토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인간은 죽었으나 그 세계 관계는 계속해서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렬하다. 그 영향은 그 이해력과 사랑으로 인해 상승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처럼 중단 없고 끝도 없이 성장한다. 저게 이제 이 우리가 살아갈 때 착한 일 해라, 뭐 해라, 그렇게 아무리 이 설교를 해도 안 듣는데, 아이, 뭐, 살 때 잘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막 한데, 죽은 뒤에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생각하면은, 아, 내가 살았을 때 조금은 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활동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죽은 사람 얘기 많이 했죠? 우리 한국 삶, 이것만 해도 뭐, 그, 돌아가신 누구누구 가면 가끔 얘기하고 하니까, 살아있을 때 한국 사문에 헌신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죽은 뒤에 자기 집안, 동창, 고향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아, 오히려 죽은 뒤에 나의 평가가 더 넓어진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회자된다.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 제가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니까 안 써도 됩니다. 자, 저기 59세 때 초상입니다. 이 레핀, 이 레핀, 일리아 레핀은 그 러시아 최고 그 화가, 유명한 화가라는 거 다 알죠. 레핀 얘기. 전에 우리 러시아 기행 갈 때 한번 자세히 한 일생 동안 레핀 그림을 가지고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레핀 가지고 내가 한번 강의를 할게요. 그러는데, 레핀은 톨스토이를 그리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아니, 머물러요. 머물러가지고 그냥, 톨스토이를 그냥 제일 많이 그렸습니다. 앞으로도 몇 개 나올 거예요.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심 고르키 회상기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레닌이 이제 톨스토이를 평가합니다. 레닌은 톨스토이와 러시아 혁명이라는 글도 썼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막심 고르키가 들었던 이 얘기 중에서, 정말 대단한 바위 덩어리다. 정말 엄청난 거인이다. 진정한 예술가고. 그리고 더 놀란 게 뭔지 아느냐? 톨스토이 이전에는 러시아 문학에 진정한 농민의 모습이란 게 없었다. 그리고 레닌은 두 눈을 가늘게 가만히 뜨고 이제 고르키를 바라보면서, 유럽에서 톨스토이에 겨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보시나? 뭐, 자기 스스로 대답해. 없다. 누구도 없다. 실제로 유럽에 없어요. 그, 이제, 이, 그, 뭐, 톨스토이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러시아 혁명에 얼마나 많은 지지하고 많은 비판하고 그랬을 텐데, 레닌, 어쨌거나 톨스토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 농민을 그린 거, 그것만 가지고도 평가해서 이제 러시아 혁명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생각하는데, 막심 고르키가 이제 레닌 만났을 때 레닌이 직접 들었던 이 얘기를 이제 레닌이 죽은 뒤에 씁니다. 죽은 뒤에 이제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가 고르키에 한 말입니다. 톨스토이 고르키가 처음 만난 장면은 그 얄타에서 만나요. 얄타 그 피서지 있죠. 거기서 만나는데, 그
그때 이제 제홉도 있어요. 제홉도 얄타야 제홉, 안톤 제홉이 폐병 걸려갖고 그럼 이제 러시아 문학의 3대가 있습니다. 고리키가 제일 원로 이제 9세대 한물간 세대 톨스토이고 제홉이 신흥 작가군으로 최고 각광을 받던 안톤 제홉이고 그다음 고리키는 이제 신진으로 젊은 작가로 있는데 얄타에 다 피서 갔고 고리키는 쫓기고 해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셋다 거기 있다는 소리 듣고는 같이 만나거든. 그랬을 때 고리키가 처음 톨스토이 만났을 때는 톨스토이 주변에 여러 사람이 톨스토이 방에 모여가지고 꿈 얘기를 한참 했대요. 꿈 얘기, 꿈이라는 게 뭐 예시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어제 꿈 꿨느냐 하면 그 꿈꾸만 톨스토이가 또 그걸 가지고 해몽을 하고 뭐 그러더니 톨스토이 고리키가 딱 들어가니까 아 지금 젊은 작가 말리고 있는 고리키다 하니까 아 그래? 하더니만 대뜸 딱 첫 마디가 당신도 꿈꿔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대요. 그게 이제 첫 장면인데 톨스토이가 자기 고민을 얘기한 겁니다. 남자의 고민이야. 참 솔직해요. 지진이나 역병, 난치병 같은 온갖 어려움과 고통 다 이겨낼 수 있다, 남자가. 최대 비극은 뭐냐? 침실의 비극이다. 뭐예요? 성욕입니다, 성욕. 저렇게 솔직하게 요새 저것도 미투에 걸리지 않나?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거, 그거는 어떤 남자도 이기지 못한다.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이것도 레핀이 그린 그림입니다. 레핀이. 아까 레핀이 얘기했죠. 일리아 레핀. 레핀 그림 참, 레핀 그림 보면 반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자, 여러분, 도스토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 세 권을 보면은 웬만큼 알게 돼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이세 권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따가지고 필요한 것만 따서 한 거거든. 이거는 시크롭스키라는 러시아 최대의 형식주의 평론가가 쓴 것을 이거는 경북대 교수입니다. 경북대 논문과 교수가 번역한 거고 이거는 그 미국의 작가가 도스토이 전기를 펴낸 거고 이거는 또 미국의 언론인입니다. 소냐라는 책을 자기가 소냐는 도스토이 마누라입니다. 부인입니다. 도스토이 부인인데 대개 뭐 도스토이에 관한 전기는 뭐 가장 유명한 거는 로맹 로랭이죠. 로맹 로랑 프랑스 작가 알죠. 로맹 로랑이 인생을 비극해서 도스토이를 쓰고 그다음 베토벤의 전기도 쓰고 뭐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맹 로랑 도스토이 전기는 좀 그 오류도 있고 저런 책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허술해요. 그래서 별로 그 도움이 안 되고 뭐 로맹 로랑 건 안 봐도 돼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보기 좋은 거는 아마 소냐 이걸 겁니다. 도스토이 부인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부인을 전기로, 부인의 자세한 전기를 쓰다 보니까 도스토이 전기가 제대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참 재밌는 일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스토이 그 당시 집에, 곳곳에 이런 바구니 같은 통을 놔뒀대요. 그게 뭐냐면은 도스토이 집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뭐든지 쓰고 싶은 걸 써서 그 쓴 종이를 그 바구니에 넣어요. 그럼 그 바구니가 계속 쌓이죠. 쌓이면. 그게 지금 다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 작가가, 에드워즈가 그 다는 못 봤지만은 엄청난 그 메모지를 거의 본 거예요. 근데 저 책을 보면은 일반 다른 학자들의 전기에는 안 나오는 사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몇월 며칠 점심 때, 그렇다면은 그 식당에 식탁이 있는데 앉은 자리까지 다 나와요. 도스토이가 여기 앉고 누구는 앉았고 누구는 어디 누구 앉았다. 그런데 옷 모습은 그때 소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도스토이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누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반찬은 어떤 게 있었다. 그건 아무리 연구해도 평론가 눈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냐? 그 기록들 누구든지 가서 보고. 아, 오늘 뭐 소냐는 옷을 어떻게 입었다. 그 써놓으면 그 메모들 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기를 다 썼거든요. 도스토이 일기 쓰고, 소냐 부인도 일기 쓰고. 그걸 다 꽤 맞추면은 거의 완벽하게 하루하루 생활이 다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 책이 두꺼워요. 이만한 그 크라운판 큰 데다가 이만큼 두껍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관찰,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쏘냐, 저 책을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요. 굉장히 자세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오늘 그래서 돌스토이의 성장기의 첫 제목을 방황과 방탕의 성장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장악하기 이전, 장악하기 이전에 얼마나 방탕했느냐. 그 자기가 남성의 고민을, 침실의 고민을 이렇게 했는데, 그 도스토이의 침실의 고민이 뭐였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오늘 첫 강의입니다. 도스토이의 성장기를 보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좀 사람 성질도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 성질이 급하고 막 그 화도 잘 내고 좀 그런 거지 보이죠? 자, 이 집안이 좋다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려졌죠.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그래요. 징기스칸의 후예. 이 족보를 내가 생략했는데, 내가 원래 전에 강의했던 데 보면은, 그 조상들 간에 출세했던 조상들이 있는데, 정치가부터 뭐 장관, 미술가, 뭐,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이 조상들 중에만. 몇 대 조상 올라가면 아주 화려한 집안이에요. 어쨌거나, 칸의 손녀가 야로스라블의 표드르 왕자와 결혼했고, 왕은 안 된 거죠. 왕자와 결혼해서 왕 중에 그 동궁이 아닌 그 보통 왕들이죠. 그 결혼해서 쭉 내려오는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단한 백작 집안이에요. 어린 시절입니다. 자, 이때 야스나야 볼야나 이걸 이제 클리어 그레이드, 쉽게 말하면 맑은, 해맑은, 해맑은 들판,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뚫라 지방, 뚫라 현입니다. 툴라 현, 그래 말하는데. 뚫라, 여기저기 표기를 툴라라고도 하고 뚫라라고도 하거든. 원래 러시아어 발음은 투 안에 뚜예요, 뚜. 뚫게 내버가 아니고 뚫게 내버겠다. 그렇습니다. 페테르 부르크가 아니고 빼째르 부르크, 이래 말하면, 빼째르 부르크, 이래 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원발음에 충실하면은 뚫라입니다, 뚫라. 이게, 모스코바에서 약 200km, 이 뚫라 현에서 12km. 되게 한, 뭐, 내가 처음 갔을 때는 한 4시간 걸렸어요, 절에 가는데. 길들이 나쁘고, 버스가 속도 안 내고 해야지. 지금은, 뭐, 한 2시간 반이나 뭐, 그래 갑니다. 그때는 내가 처음 갔을 때는 가다가 오다가 중간에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저녁에 서커스 예약해놨던 걸 못 보고 고스란히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아버지도 백작, 어머니도 백작 집안. 여기인데 1921년에 국유화돼서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완전히 다 개발해버렸는데, 여기 내가 한 세 번인가 갔는데 갈 때마다 하도 달라져가지고 너무나 곤혹스러워요. 처음 갔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처음 갔을 때는 완전히 이런 벌판에 도스토이 집만 딱 있어요. 지금 가면 거기가 완전히 도시가 돼, 상가가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 갔을 때 보니까 너무나 좀 그 이 달라져가지고 곤혹스럽더라고요. 모스코바에서 뚫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뚫라입니다. 뚫라에서 더 가서, 뚫라부터는 완전히 시골길입니다. 뚫라까지는 그, 뭐, 몇 차선인가 좀 넓은 도로였다가, 뚫라부터는 그야말로 시골 산길 외길로 가요. 외길로 쭉 가서 이제 도스토이 그 마을까지 야스나야 볼야나 갑니다. 야스나야 볼야나가 원래는 그냥 도스토이 집 하나 정도 있고 농가,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저기 하도 관광객들이 오니까 거기 상가들이 들어서가지고 한 읍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정문입니다. 정문에 딱 들어가는 거거든. 이건 이제 우리가 가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자신이 있어요. 아, 이게, 이거는 이제 사진 딴 데서 갖고 온 겁니다.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물관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름방,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길, 그 다음에 이런 연못, 이 안에다, 이거 또 이런 사진, 또 이런 식당, 이게 이제 이거 뭐 한글이 있어요. 온실, 뭐
클라니 공원, 크리니 공원, 톨스토이 묘지. 이게 삼성에서 톨스토이 문학상 상금을 대줘가지고, 그, 이제, 삼성에서 욕을 했겠지. 삼성이 참 저런 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한글로만 이래 봐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저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아, 집이 막 엄청나거든요. 자, 두 살 때, 어머니가, 여동생 출산 중에 4년열로 두 살 때 어머니 죽어요. 그리고, 네 살 때, 개미 형제단을 결성해요. 개미 형제. 이게 뭐냐면 자기 형이 합니다. 이게, 그 자기 형들이 있거든요. 형들이 있는데 형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막 개미 형제단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지금 톨스토이 무덤이 있는데 그 제자리래요. 그 처음 내가 갔을 때는 이 톨스토이 무덤이 못 찾았어요. 안내 가이드도 몰라요. 그럼 톨스토이 집 가면 집만 보고 다 나왔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아, 그러지 말고, 그, 무덤이 유명한데, 무덤 가자. 걔가 이제 무덤 찾아간데 몰라요. 그, 왜냐하면은, 톨스토이 무덤이, 저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보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기록에 의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형들과 함께 놀던 형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무 막대기가 푸른 막대기 나오는, 그것을, 그, 어디, 어디 그 묻었대요. 그, 그 땅에다. 근데, 유언이, 어렸을 때 형들과 함께 놀던 그 푸른 막대기 묻은 그 자리, 거기에 내 시신을 갖다 놔라. 그냥 갖다 놔버렸대요. 묻지도 않고. 그 뒤에 이제 흙이 쌓이고 뭐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딱, 그냥 반듯해요. 그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나중에 그 사진 나와요. 마지막 강의할 때 나오는데. 이렇게 반듯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가에 뭐,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계 마크도 예쁘게 해놓고 잔디도 해놨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옆에 길이에요. 길가에 나무 숲에 그냥 보통 이 잔디 있는 데다 조금 약간 이렇게 둔덕이 올라와 있고요. 지나갈 정도로 그래 자세히 설명 듣고, 거기는 현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서야, 아, 저게 또 스토리 무덤을 알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되어버린 게 지금 거기입니다. 파란 막대를 고향동산에 묻었던 거. 저걸, 그걸 찾으면 이제 뭐, 일부의 평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진이죠. 지금 사진입니다. 참 사람이 좀 부자일 필요도 있어요. 부자니까 저런 게 다 있는 거죠. 목소리도 녹음된 게 있거든요. 지금 가면 들려줘요. 생각해 가면은. 돌돌이 목소리 아주 캉캉해요, 목소리가. 침실. 자, 이러다가 8살 때 이사를, 모스크바 가서 이사를 여러 번 합니다. 그 모스크바 시내에서만 톨스토이 박물관이 두 개거든요. 두 개. 하나는 구경이고 하나는 따로 되는 두 개 있습니다. 모스크바 톨스토이 박물관은 원래 1882년부터 20년간 겨울을 보내던 집, 여기에서 부활을 집필했다 그럽니다. 1921년에 개관했는데. 자, 그러면 두 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죠?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거리에서 졸도했는데, 농노에 의한 독살설이 유력해요. 별로 그렇게 행동이 방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스토옙스키 아버지도 농노에 의해서 그 피살됐다는 거 기억하죠? 내가 계속 들어보던 기억하죠?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는 그냥 마차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마차 안에 시신으로 그냥 의자에 훅 처박혀가지고 올라가. 그게 도스토옙스키 아버지였거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간지러운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컴플렉스라든가, 그 도스토옙스키 집안의 비밀이죠, 그게. 왜냐하면 이때 농노들이, 그 지주들이 그 마음 제대로 먹는 지주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 중에 그야말로 가문 있고 채신 있고 뭐 행동 잘하는 양반들이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여러분, 시골에 여기 지주, 그 집안 할아버지 정도 되면은, 왜냐면은 자기가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그냥 안 둡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변에서 뭐 그냥 막 술집에 가서 뭐 이쁜 여자 갖다 안기고 뭐 어떻게든 그냥 그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정치도 다 그런 거거든. 옆에서 그냥 자기 이익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 도스토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도스토이 아버지도 그렇게 그 이 그 농노들에게 인기를 못 얻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도스토이가 긍정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 다 죽으면 그 서양에서는 그런 유언법이 잘 돼가지고 딱 그냥 20세 될 때까지는 재산 관리권이 없어요. 자기 증권이 있어도 그럼 그때까지는 유산 딱 분배해가지고는 고모나 누구나 관리인에게 딱 맡아 합니다. 그럼 고모 집에 가서 그런 거죠. 고모 집에 가서 그러다가 그 고모 여기서 이제 오남매 후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형제간에 형제들이 큰형부터 20세 되면은 딱딱 그 관리권을 다 줘요. 그래 하는 거거든. 그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소이는 9살 때 모스크바에 첫 방문을 하고 그런데 10살 때 할머니가 죽어버려요. 그럼 이제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모 집을 따라 이사를 갑니다. 고모 집을 따라서. 도스토이 모스크바에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여기 갔던데 기억나죠? 이게 누구더라? 어? 이거 뭐, 서령신 선생도 있고, 이정희 선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집이, 앞에 봤던 이 집이 바로 이 집이고, 원래는 이 집만 있었는데, 이 집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창고 겸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도스토이 부인이 막, 출판사도 내고 이랬어요. 출판사 내가지고 책 내려가다 별로 실패하죠. 다. 참 좋을 때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을 때야. 다 그 집입니다. 그 집의 마당입니다. 그 집에, 그 집 안에 있는 거. 이 집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 집 말고 또 하나 더 있었고 그런데 이 집에, 만년에는 이 집에 주로 있어가지고, 부인이 이 집에, 모스크바 오면 이 집에 있어요. 있으면은, 그, 소냐, 부인이, 그, 타네예프라는, 그, 모스크바 예수, 그, 음악원 원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 총각이었거든. 그, 이 부인이 그 총각하고 좀 연애를 했어요. 도스토이 부인이. 그, 연애, 그, 질이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질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연애를 해가지고, 그럼 도스토이가 일기에 보면 막 부인, 그 자기 부인, 늙은 할망구가 가고 막 이렇게는 일기에 자기 부인을 막 좀 나무라고 질투하는 그게 나와요. 그런데 소냐 일기에는 보면 또, 화가 나니까 막 빨리 모스크바 가서 빨리 타나예프에 만나야겠다.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저기서 막 피아노를 같이 치고 이래요. 피아노 치는 정도겠지 뭐. 그 집에 있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다 죽었잖아요. 할머니까지 죽고 나니까 고모를 따라서 가잔 들어갑니다. 가잔. 새 형들과 새 후견인이 된, 새로운 후견인이 된 가잔을 고모한테 가게 됩니다. 가잔. 가잔은 러시아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함부로 넣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지도도 함부로 못 넣는데 러시아 지도 보면 모스크바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여기 이제 페테르부르크면은 이쪽이 그러면 가장 여기 이제 우랄 산맥이에요. 우랄 산맥이거든. 그러면은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쓰는 가장 전초 기지예요. 가잔이. 그래서 여기 가잔 대학이 굉장히 유서 깊은 대학이고 동양학 중심지고 하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가잔은. 가잔은 내가 못 가봤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지금 내가 가볼 때가 가잔이나 뭐 몇 군데 더 갈 때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한번 갈라 그래야 아무리 늙어도 내 저기는 꼭 갔다 와서 죽을라 그래. 세계 문화 유산 도시고 기독교 회계 공전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건물 스타일이나 이런 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여기인데 참 좋겠죠. 가잔인데 이 가잔의 가잔 대학에 거기서 자라다가 가잔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이 대학은
동양학부에 들어갑니다. 동양학부. 동양학부 가면은 그 톨스토이가 들어갔던 학부에서 동양학부에서 배운 건 뭐냐면 터키어입니다. 터키어. 터키어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뭐 말이 어떻게 생겼나? 내가 말해도 좀 질문이 이상하죠. 문법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어순이. 그래가지고 뭐 이 그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6.25 때 터키군 여기 왔을 때 굉장히 그 친근감 느끼고 그 뒤에도 터키가 지금 경주학원과 무슨 그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우리하고 좀 있잖아요. 술도 우리하고 비슷한 술이 있다 그래요. 그런 건데 거기에서 법학과 터키어 두 개를 하는데 둘 다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배우기도 싫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농땡인 거예요. 학생이 대학 들어갔는데 농땡이 공부 잘 안 해요. 그때 말 대학 시절입니다. 저 공부 안 하게 생겼죠. 딱 보니까 예? 공부 안 하게 딱 끈끈이 가니까 공부 안 하게. 예. 자 가잔 대학이거든. 러시아 제2의 전통을 가진 명문대학. 페테르부르크 다음에, 대학 다음에. 16살 때 선배들께 끌려가서 며칠밖에 동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처음 겪었다. 나는 일을 끝내고 침대에 걸터 앉아 정신없이 막 울어버렸다. 참, 어떻게 저런 걸 일기에 쓰지? 난 저런 걸 일기에 참아 못 썼거든. 참 대단한 인간이에요. 저런 거 보면은. 아무 긁힘이 없어요. 이 가잔 대학이 왜 유명하냐? 내가 이제 그 농담으로 그래 말해요. 대학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두 중퇴생 때문에 유명해요. 졸업생 때문에 하게 중퇴생 누구냐? 톨스토이와 레닌. 레닌도 이 대학이거든요. 그 톨스토이는 여기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중퇴한 얘기 나오고 레닌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레닌이 이제 저 대학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레닌의 형이 황제 암살 그 시도하다가 들키어서 처형당해요. 형이. 그럼 형이 처형당하니까 레닌은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그 아버지는 장학사고. 그러니까 이 그 레닌은 그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맨날 학교 갔다 오면 무관함석이 하고 장난하고 놀았대요. 그런데도 2등이 못 따라가요. 그 정도로 수재였거든.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 형이 사형수기 때문에 아예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막 그 재주가 아까우니까 선생들이 막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요시찰이 돼가지고 결국은 중퇴해요. 중퇴해버린 건데. 어쨌든 그 대학, 그걸로 유명한 가잔대학인데, 거기에 도대체 의학에, 톨스토이가 의학에 재능이 없지 않거든요. 저때 이제 막 청년 시절에 막 번뇌가 많고 이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법학부에서 메이에르 교수 강의에 심취합니다. 메이에르라는. 메이에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체르니셰프스키가 칭송에 맞지 않는 민법학자예요. 그럼 체르니셰프스키는 누구냐? 저건 여러분 알죠? 19세기에 러시아에 톨스토이보다 나이 많아요. 유명한 작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난리던 작가예요. 그 시베리아 유형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뭐가 있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 소설 제목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설로 저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설은 체르니셰프스키는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러시아 혁명 세대들 레닌까지도 저 책을 읽고 다 감동을 했던 딱 그러니까 감이 오죠. 초기 러시아 혁명 세대의 일인자, 그게 체르니셰프스키입니다. 평론도 썼고, 미학에 관한 이론도 있고, 소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썼던. 이 사람이 이 메이에르 교수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민권,
농노제 비판으로 방해받던 베린스키 서클. 베린스키는 또 누구냐? 지금 평론가예요. 평론가로 그 당시 가장 진보적이었던 평론가였습니다. 그 이제 이 교수가 카잔에서 법률상담소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실제 사건, 농노를 학대한 사건 이런 걸 연구하고 주민들에게 법률상담도 해주는. 근데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그 운동권 교수야. 그 법학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생산을 학문으로 이끌어줬다. 그러니까 돌스토이가 이 교수한테 매료돼요. 터키언 때려치우고. 그런데 메이에르가 돌스토이에게 과제를 줍니다. 과제 준 게 뭐냐면은 예카데리나 훈령과 몽테스키오의 법의 정신을 비교하는 과제를 줘요. 그럼 저 과제 중에 보면 예사롭지 않죠. 그럼 예카데리나는 누구냐? 예카데리나는 여러분 알죠? 내가 러시아 역사할 때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이정희 선생님 알 것 같은데 예카데리나는 알아두세요, 이름을. 예카데리나는 너무나 영어로는 카사린. 카사린 더 그레이트 이래 말합니다. 대제. 그 여자한테 대제를 붙여요. 여자한테.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2세. 대제 하면 예카테리나 2세를 말합니다. 되게. 이 여자는 여러분들이 딱 외우기 좋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이 뭐예요? 에르미타주죠. 에르미타주 박물관이죠. 그걸 만든 사람이 예카제레나 2세예요. 그게 원래 동궁이었거든. 궁제였단 말이죠. 그럼 저 사람이 그런 걸 다 수집해서, 물론 딴 사람이 수집한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한 것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에르미타주 기본이 된 거거든. 그럼 저 사람 원래의 출신은 독일 여자입니다. 독일 여자. 독일 여자가 그 이 황실의 정략 결혼에 의해서 여기 그 러시아 말도 모른데 시집 온 거야. 왔는데 남편이 보니까 그 이 황제가 되었는데 표틀 3세야 남녀. 이게 완전히 남편이 그냥 그 엉망진창이에요. 정치도 모르고 바로 정치할 생각도 없고 이래서 이 여자가 오자마자부터 러시아어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는 작정을 하고는 그런 남편은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도 없어요. 국민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 굿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쫓아내버리고 지가 여자가 돼요. 그 이 남편이 6달 만인가 황제를 있을 때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 지가 황제가 돼가지고는 바로 죽여버려요. 바로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되었거든. 그럼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바람둥이 여화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뭐 재미있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본 중에 제일 재미있는 얘기는 어느 날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갑자기 생각났던 거예요. 남자가. 이제 딱 일어나가니까 이제 황제 여자자는 거기 이제 군불 떼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공룡신에 군불, 불 떼고 있거든. 이제 날로 하고 집히는 거야.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는 자꾸 아유 왜 이렇게 날씨 춥지 이런 거야. 배야 그래서 제가 불때기 좀 나가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춥지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남자가 알아채야 되는데 남자가 신분의 차이도 너무 있고 하니까 잘 못 알아채야 될 거 아니야. 춥다 하니까 불만 떼겠지.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이제 했어요. 하고는 제 여자는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꼭 잘해준대요. 뒤를 깨끗하게 잘 처리해요. 절대 정치에 관여 못하게 자기하고 그 정을 통하고도 관여하려고 하면 그냥 딱 뭐 어떻게 처리해버리거나 멀리 보내버려. 그 남자가 나중에 참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에서 많이 떨어진 군수로 보내줬대요. 군수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여자거든. 내가 처음에 엘미타지 박물관 갔을 때 가이드가 개구형 문이 하나 있어요. 전시실이 뭐 그 엄청 많잖아요. 그 다 못 보거든. 다 보려면 며칠 걸리거든. 근데 이만한 개구형 빠진 문을 하나 이게 뭔지 아냐, 그래. 그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근무하다가
생각이 날 때는 그 옆방에 남자 하나 불러가지고 그리 싹 들어가서 딱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것은 바람 피우던 방이 있었다고. 그럼 문 열고 구경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가니까 가이드가 그런 사실조차도 몰라요. 지금도 내가 궁금한데.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게 그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 좋아했어요. 볼테르나 뭐 이런 사람 좋아해가지고. 그 계몽훈령을 내렸거든. 근데 그것과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내는 게 다르죠. 과제 내는 게. 저런 정도로 이제 좋은 교수였단 말이죠. 이런 교수기 때문에 이 교수가 볼 때 다른 교수들 톨스토이를 그냥 관심도 안 가졌어요. 이 교수가 볼 때는 톨스토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이래 말했다 그래요. 전혀 공부를 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유감이다. 이 학생은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눈에 지혜가 가득하다. 그 선한 의지와 자율성을 보건대 이 학생이 빼어난 인물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딱 유일하게 이 사람이 도로도에 정상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세상은 다 저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중퇴해버렸어요. 중퇴하고는 독서는 엄청 했고, 루소 전집을 다 독파하고, 영어와 라틴어와 하고, 자기 그 영지, 농업을 하고, 농로들 좀 편하게 하려고 탈곡기 구하해요. 탈곡기를. 실패해요. 푸시킨은 예쁘긴 오늘기는 감동적으로 읽었다. 이랬습니다. 19살 때 톨스토이 가고 6개. 귀향한 뒤에 야산에 빨려나를 귀향한 뒤에 이렇게 부여받은 일은 어디든지 한다. 할 때는 아주 잘한다. 이제 때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자. 책 보고 찾지 마. 정신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자. 소리 내서 읽고 생각하자.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처음에는 말하지 말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방해된다고 말하자. 이게 여섯 가지였대요. 이걸 이제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뚫라에서 개혁 추진 실패 후에 페테르부르 가요. 페테르부르 대학 학사 시험에서 형법 두 개 합격해가지고 뚫라 현직 문관 1급에 임명됩니다. 현 의회에 배치돼요. 350명의 농노를 가진 지주. 그럼 굉장한 것 같죠. 별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몇몇이라 그랬어요. 천단이 뚜르게네프 같은 농노, 뚜르게네프는 제일 부자거든. 러시아 작가 중에서. 2000명인가 뭐 천단이에요. 천단이. 그러니까 한 천단이 정도 돼야 대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500에서 1000 정도 되는 거는 중지주. 500 이하는 소재주입니다. 300명 농. 여러분 상상해봐요. 300명 농농하면, 와, 저 집 뭐, 참 아무것도 아니죠. 비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맨날 피제 몰려요. 그런데도. 그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게 뒤떨어졌으니까 소출이 적은 거죠. 자, 그러다가, 23살에 큰형이 있던 카프카스, 코카사스입니다. 코카사스. 포병대 사관후보생 자원을 위해서 그한테 또 지원자까지 종 데리고 가. 40일간에 걸려가요. 그 가요. 자, 저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에 가는 건 영장이 나와야 가잖아요. 참 귀족들이 좋은 세상이죠. 그냥 집에서 뭐 농사 지어봐도 잘 안 되고, 농로들 다스리니까 잘 안 되고, 에이, 형이 있는데 가보자. 장교니까 형이 날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는 무작정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입대 뭐 어디 하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군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그냥 지내. 참 개파이죠. 개파이, 그냥 지내. 농로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장교가. 그러다가
한참 지낸 뒤에서야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군인으로 정식 입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다. 코카사스입니다. 아스트라칸을 지내가지고, 지내가지고 또 이도시를 지내가지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죠. 이게 이제 지금 소련, 러시아 보면은 아제르바이잔 칸데 이게 여기 석유가 많이 난 데 아닙니까? 이게 조지아, 영어로는 조지아고, 러시아 말로는 그루지아. 그루지아라 그러죠. 그루지아. 그루지아. 그 영어로 보면 몰라요. 그루지아. 그루지아. 여기 코카사스, 영어로는 코카사스고, 러시아 말로는 카프카스. 카프카스. 안 됩니다. 이게 카스피 해고, 이게 흑해고. 이 지역입니다. 저기 있죠. 저 지역이 아주 용맹하고 험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부시킨이 귀향 갔던 지역. 부시킨이 남쪽으로 갔던 지역입니다. 1년 후에야 정식으로 군 입영 명령을 받아가지고 형이 배치된 체첸 국경. 체첸이 지금 러시아가 테러 넣고 하는 제일 무서운 그 회교도 지역 아닙니까? 체첸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면서 그래도 또 민족을 하는 게 그 첫째 방언입니다. 그리고 군인문화 기록에 참소하고 도박 안 하겠다 했는데 또 도박해. 도박기 빚값을 엮고 자기 고향 야라나 빨리나 팔결심을 해요. 나중에 친지가 대납해줘가지고 면한 겁니다. 이래서 노름에서 돈 좀 달라고 했는데 도로 잃어. 안 돼가지고 가만 생각을 해봐요. 뭘 하면 내가 돈 벌까? 그래서 소설 씁니다. 소설 써요. 그게 성공한 겁니다. 최첸 소탕에 동원되고 전투한 거죠. 성장소설 3부작. 유명합니다.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 사부도 쓰려고 그랬어요. 장년시대. 그건 안 썼어. 우리나라 번역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안 읽어도 돼요. 꼭 읽겠다면은 소년시대만 봐도 돼요. 내가 볼 때는 소년시대가 제일 잘 썼고, 유년시대, 소년시대. 유년시대를 제일 잘 썼고, 그 다음이 소년시대, 그 다음이 청년시대, 그래 돼요. 근데 청년시대, 갈수록 못해져요. 자기 유년시대 때 걸 제일 성실하게 잘 썼어요. 이제 성장소설 쓰려면 봐야 돼. 이게 자기 집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소설이에요. 이 소설인데 이 소설들이 이제 유년시대입니다. 유년시대가 발표된 것이 동시대인, 그 여러분 자료에 남아 현대인 그래 돼 있죠. 잡지 이름이. 되도록이면 동시대인으로 고치세요. 동시대인. 이게 뭐냐면, 러시아 말로 소브레메니크라는 거, 소브레메니크라는 거. 소 하는 건 함께, 코, 영어로 코 하는 겁니다. 브레메니크 하는 거는 시대. 니크 하는 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동시대인. 잡지 이름이 저런 겁니다. 그게 이제 발표됐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스크바로 이사 가서 지내다가 고향 어머니가 위독하다 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여기까지 다룬 겁니다. 이때 집안에는 독일어와 피아노 가정교사가 따로 다 있고 어머니와 대화는 독일어로 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이 저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버려요. 도르스토옙스키 일학교에 유명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저 하나 쓰고 저 첫 작품으로 바로 그냥 전 러시아의 최고 작가로 인정받아 버립니다. 그다음 소년시대. 고향을 떠나서 마차로 4일 걸려서 모스크바 도착해요. 한 살 많은 형이 한여에게 직접 그리는 걸 부러워해요. 독일어 가정교사 보내버리고 그다음 프랑스 가정교사가 들어와요. 부러워도 하는 거예요. 그 불화 가정교사가 불화하다가 나중에 화해해요. 형은 대학생이 되고 나는 농땡이 소설이나 탐독하고 저 좀 거짓말입니다. 딱 일치 안 해요.
대학은 뭐 가장 가고 다 달라졌죠. 소설입니다. 청년시대, 젊은 시절 사파, 아버지 재혼, 아버지는 뭐 일찍 죽었잖아요. 10살 때 죽었거든. 지금 거짓말이죠. 그 대학에 낙제하는 건 다 맞아요. 자, 이게 이제 3부작인데, 이 소설이 성장소설로 유명합니다. 자기 알아가기와 주위 세계 이해하기, 세상의 불공평 깨닫기. 원래는 4부작으로 다룰 계획이었는데, 그 뒤에는 안나 까레나에 등장하는 레빈. 여기에 자기의 그 생각을, 그 안나 까레니나는 원래는 이제 불륜소설의 최고 아닙니까? 그 아마 다다음 주쯤에 우리 안나 까레나, 3부에서 안나 까레나 얘기할 건데, 안나 까레나 하면 다 여자만 주시하잖아요. 정말로 주시할 거는 레빈이라는 아주 성실한 지식인. 그게 도스토이 자기가 4부작을 쓴다면은 레빈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안 써버린 거죠. 그걸 레빈에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빈에. 그래서 영혼의 변증법을 통해서 도덕적 감성이 형성되고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자전적 성장 소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젊을 때, 중년, 늙었을 때 쭉 대비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아직 군에 있습니다. 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거. 그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서.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나거든. 크리미아 전쟁 이때 일어난 겁니다. 아, 이 전쟁이 참 황당한 겁니다. 러시아하고 터키하고가 견원지간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흑해를 가운데 두고 건너면은 터키거든. 근데다가 그 남부, 러시아 남부 지역. 아까 얘기했던 체첸이니 뭐, 그루자 그 일대 터키인들이 거의 한 반이 넘은 데도 있어요. 지방에 가면 따라서는. 그럼 거기 가면 좀 터키. 신앙도 회교도. 그냥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죠. 그러니까 터키, 러시아 한 나라를 터키와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사르데냐 연합군이 크리미아 반도 흑해를 둘러싸고 치른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강대한 연합국들이 전쟁한 거예요. 당연히 러시아가 지지요. 당연히 러시아가 지는 거예요. 왜 일어났느냐. 나폴레옹 3세 우리 빅토르 휴고 할 때 생각나죠. 이게 가톨릭 인기를 얻으려고 예루살렘에서 특권을 터키의 술탄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봐요. 터키가 터키 그대로 독립해 있어도 러시아로서는 터키가 언제 또 러시아 땅을 넘볼지 몰라가 불안한데 나폴레옹 3세가 그걸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터키가 그걸 들어주면은 터키와 프랑스가 가까워지죠. 그럼 러시아는 저절로 큰일 난 거야. 이래서 이제 전쟁을 벌리고 나니까 만약에 터키가 지면은 전 유럽이 다 불안한 거예요. 러시아 힘이 너무 세지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지금에 대입해 보세요. 지금 대입하면요. 웬만큼 눈에 보여요. 이념이니 뭐니 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건 전부 사기. 뭐 방공이 어떻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고. 여러분 러시아가 방공주의 아닌데도 소련은 맹반대하잖아요. 중국이 사회주의를 가긴 가고 있지만은 뭐 아무 영향이 없는데도 맹 미국하고 유럽은 방해하잖아요. 유럽도 러시아 반 러시아고.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념이라는 건 다 국가에게 거짓말. 저런 이제 전쟁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나쁘다. 이제 장교를 승진했어. 이 유명한 크리미아 전쟁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활동했다는 것. 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이팅게일이 맹활약해서 이제 세계적인 적십자 기원이 된 거죠. 그랬는데 장교 승진했죠. 이 연합국들이 크리미아 반도 러시아 땅에 상륙한 거예요.
하니까 아직 세바스토폴 격전이 벌어져요. 이게 유명한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전쟁이에요. 11개월 동안 격전을 벌려요. 이때 이제 돌스토이가 직접 다 겪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전쟁과 평화를 쓸 때 이제 전투 참전하게 된 게 바로 그런 건데. 저때 니콜라이 1세가 죽고 알렉산드르 2세가 지휘해서 이제 러시아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맺어버려요. 맺으면 상당히 불리하죠, 러시아가. 러시아가 불리해가지고 흑해를 다 개방하고 뭐 이래 하는 그런 불리한 강화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이제 도포리 그다음 이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 이스탄불이에요, 여러분 가만.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에게해요. 에게하고 이제 지중해요. 지중해죠. 이게 이제 흑해거든, 흑해. 그러면 얄타회담, 얄타회담, 우리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했던 얄타가 여기에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봐요. 그러면 이 반도 얄타 여기에서 제일 큰 군항이 얄타야. 두 번째 큰 해군항이 세바스토폴이에요. 이걸 침략한 거야, 여기야. 어떻게 했느냐. 하도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러시아가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 항구 앞에다가 러시아 배를 침몰시켜서 막았다 그래요. 얼마나 운님 달았으면은, 무슨 말이에요? 군함이 바로 딱 와서 부두에 대해버리면은 러시아 땅을 뺏기는 거야. 못 오게 하려고 군함을 일부러 깔아쳐요, 러시아가. 깔아치면 어때요? 들어오려면은 일정한 무릎 깊이가 돼야 군함이 들어올 수 있거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위급한 거예요. 거기 돌스토이가 다 본 거야. 그럼 이제 감이 잡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루마니아가 되고 불가리아가 되고 이게 터키고 바다만 건너면 터키잖아요. 그 바로 위에 이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 돼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자, 이를 전쟁합니다. 세바스토폴입니다. 세바스토폴. 여기인데, 이 세바스토폴 전쟁 그림이거든요. 전부 전쟁 그림이에요. 단편집이에요. 세바스토폴 스케치, 영어로는 스케치하고, 우리나라 번역은 세바스토폴 이야기.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바스토폴 이야기. 저게 딱 반전 의식이 뚜렷한 겁니다. 영정신은 민중들에게 존재하는데, 귀족들에게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사병들은 애국심 하나밖에 없어서 열심히 싸워. 장교부터는 승진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걸 잘해서 보고서를 잘 올려가지고 승진하느냐. 그게 또소의 눈에는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장교인데. 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 편이 있습니다. 12월을 세바스토폴. 아름다운 시가지와 전쟁, 야전병원의 참상을 대비해서 통해서 과묵한 러시아 민중과 병사들의 인내심. 병사들 그린 거죠. 5월을 세바스토폴. 보병 장교는 고향 처녀 편지 읽으면서 자꾸 용암에 싸워 공격을 세우려 하는데 전쟁도 사교계처럼 허위 위성 공격 세비처럼 전개되는데 실망하는 거. 딱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나오죠. 8월을 세바스토폴. 동생이 애국심으로 지원해서 용감한 형을 만났어. 고창과 신참으로 만난 형제 통해 전쟁을 부각해서 결국 후퇴하는 거. 결국 이제 다 군 조직조차도 승진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거 하고 반전, 비인간적인 그런 걸 그린 거죠. 이제 제대를 합니다. 제대하고 농노를 모아놓고 해방시키겠다. 했거든. 토지를 저당 잡혀서 당장 분배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12에이커 땅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눠주겠다. 내 땅을 나눠가지고 주겠다. 30년간 매년 20루블씩 땅값을 내한테 내라. 그럼 농노가 해방되고 삽니다. 그런데 농노들이 거부해버려요. 왜? 자, 1856년이죠. 러시아의 농노 해방이 언제 되느냐? 1861년에 돼요. 61년에. 61년은 무슨 해입니까? 여러분, 61년 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링컨이 떠올려요. 링컨. 남북전쟁 시작한 해죠. 65년까지 남북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속에 해방된다고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우리 곧 해방된다고. 왜? 하도 농노해방운동을 맹렬히 전개했거든. 대학생부터 지식인들이 막 하도 해가지고. 해방 안 시켜줄 수 없어요. 그 농노들 다 소문 듣고 있어. 뭐? 영감 미쳤네. 우리 다 해방되는 거 아는데. 주인보다 더 머리 꼭대기 가 있는 거죠. 그 실패예요. 제대했거든. 그 유럽 여행을 갑니다. 7월에 귀향했어. 고향에서 농사 지어요. 이때 여자를 하나 만나거든. 악신이야라고 합니다. 악신이야. 29살 때 만난 농노의 아내입니다. 구리삐죽체와 근육운동자. 오늘도 수속에서 그녀와 관계를 가졌다. 나는 바보다. 그리고 짐승이다. 나는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사랑에 빠졌다. 빠져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는 집착을 떨치고자 첫날 일기에다가 그 여자를 잊어야 되는데 불륜이 왜. 근데 도저히 떨칠 수 없어. 그 장가를 가야 되겠다. 장가 가면 설마 괜찮겠지. 장가 가도 안 돼요. 나중에 이 여자가 돌스토이 아들 낳아요. 돌스토이 아들 낳았거든. 근데 이게요, 또 족보는 있어가지고, 백작 족보는 있어가지고, 자기 족보에 안 올려줘요. 안 올려주고, 그냥, 걔는 그냥 지한 줄 안돼도 그냥 놔두고, 농노처럼 살고, 제가 나중에 돌스토이 진짜 아들의 마부노로 돼요. 둘째 아들 마부가 돼요. 그 집에 맨날 와요. 와서 막 벽 그 청소 다 일하니까 나중에 그 돌스토이 부인이 소문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못 오게 합니다. 못 오게. 그 제 여자도 집에 일하러 나중에 못 오게 해요. 부활 악마 여기다 나와요. 악마예요. 이 악마라는 소설이 이제 이게 이 소설이 이때 써놓고 발표를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마누라 애용하던 소파 안감, 자기 마누라가 앉는 소파 안감 속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숨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쏘냐 그걸 봐요. 과학을 이거 봤거든. 그래 지금은 이제 출판됐는데 그 그 보여주기 싫고 발표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 나중에 소냐가 1909년에 복사본 찾아내가지고 결혼을 환멸하고 막 격분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파에서 찾아가지고. 소파에 숨기면 안 돼요. 소파에 숨기면 안 됩니다. 다 들통나요. 중거리가 이래요. 주인공 예프게니가 26세 귀족이라. 16살 때 동정을 버리고, 또르석이 아까 16살 때 동정 버렸죠. 카잔 대학생 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그 방면에 몸을 바쳐온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게 섹스를 했다는 거죠. 참 표현도 참 이렇게 고상하게 하니까 나쁜 짓 안 한 것 같죠. 그는 아버지가 남긴 빚과 허물어져가는 농장을 다시 일으키고자 시골에 묻혀 두 달가량 지내던 중에 와, 아무리 지가 참아도 꼭 밑에 놈들이 여자 소개해줘. 나이 심심하죠? 하면서 이제 소개해줘. 여자 소개해줬거든. 도저히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쾌락에서. 그래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잊어버리고자 막 일에 막 몰두해봐. 그래도 안 돼. 저절로 막 떠오르는 거야. 그 다음에는 강한 육체적인 운동만 막 절식을 하고 이래. 그래도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게 세상에 알려지면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돼. 고민을 알겠죠. 남자들의 고민을. 그래도 뭐 도저히 못 참아. 여자들은 안 그라? 자, 이런 심리 묘사가 손을 뗀다고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여자와 관계했다고 아니다. 분명 그렇게는 여자와 놓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그녀를 점령했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그녀가 나를 점령했던 것이다.
그리고 놓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자유자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결혼했을 때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 만사가 다 엉터리의 기반이었다. 그녀와 관계한 이후로 나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했다. 남편으로서의 진정한 감정을 말했다. 그렇다. 나는 그녀와 같이 살아야 했던 것이다. 정말 그녀는 악마다. 틀림없는 악마다. 이게 악마라는 소설이 발표 안 하고 숨겨놨던 게 이제 지금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절이 이래 돼요. 그냥 죽여버려야 돼. 죽여야 내가 해결돼. 어? 그 다음에는, 에이, 차라리 아내를 죽여버리고 그녀하고 결혼하고 살자. 쉽게 말하면 그녀를 버릴, 총각 때 이미 관계를 맺었잖아요. 맺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떠오르고 또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죽여야 되겠다 하다가, 아니 아내를 죽여버리면 되지 않냐. 둘 다 못 죽이겠거든요. 에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 셋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건 지가 죽는 거죠. 그래야 그 계작을 해가지고 자기 겨냈던 총을 들고 탈옥장 일하던 그 여자의 농록 다가가서 그녀를 쏴 죽여요. 재판하는데 일시적인 정신 착란증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9개월 있다가 수도원에서 1개월 지내고는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는 게 계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방황하는 걸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계작했던 게 났다가 나중에 아내가 들춰내가지고 지금 발표된 겁니다. 저게 악마라는 소설이에요. 자, 마생이 죽어요. 마생이 죽고 계륵으로 죽었죠. 유럽 여행을 가요. 이때 브뤼셀에서 빅토르 휴고를 만나요. 이 얘기 내가 빅토르 휴고 할 때 했죠. 이걸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별로 안 나와요. 내가 본지 안 해줘. 그러면 이때 되면 이미 그 빅토르 휴고는 레미제라블을 거의 다 구상해가지고 완성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역사관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이래서 보면은 두 소설이 역사관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제때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저걸 좀 찾아보고 싶은데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러고 이제 갔다 와서 전쟁가와 평화를 쓴 거거든. 이때 또 누굴 만나냐 하면은 외갓집, 어머니 사촌이죠. 어머니 사촌이니까 돌소이로서는 왜 아저씨 볼 때죠. 왜 아저씨 볼 때는. 볼콘스키라는 거는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집안의 한 유명한 집안이죠. 볼콘스키. 볼콘스키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일쿠츠크를 가면요. 일쿠츠크에 12월 당 1825년에 있었던 12월 데카브리스트 그 실패해서 잡혀가지고 그 추방당한 귀족 집안 중에 볼콘스키 그 집이 두 채인데 한 채가 볼콘스키 집이거든. 그게 바로 도스토이 외척 외가 쪽으로 걸리는 집안입니다. 볼콘스키라는 게 그게 이제 전쟁과 평화에도 볼콘스키 집안이 나오죠. 그 볼콘스키입니다. 그걸 만나요. 저때. 제때 아마 그 집안이 그 쫓겨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풀려나요. 풀려나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돌아다닐, 외국으로 가버려서 만난 게, 도스토이를 만난 거죠. 이태리에서. 셋째도 계령으로 죽었거든. 그 다음에 1861년 농노해방 내렸잖아요. 그랬죠. 이때 4월에 유럽 교육시절 간다고 또 가요. 지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교육시절 지가 왜 가요? 놀러 가는 거지.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뿌르동이라는 사람 만나요. 피에르 조셉 뿌르동이라고 만나거든. 뿌르동은 어떤 사람이냐? 혁명가입니다. 저 얘기 내가 빅토르 휴고 할 때 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올 겁니다. 빅토르 휴고 고향이 어디였어요? 부장송이죠. 부장송. 뿌르동도 고향이 부장소입니다. 빅토르 휴고 같은 고향이에요. 대단한 혁명가거든, 뿌르동이. 재산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소유는 도둑놈이다. 소유는 도둑이다. 사유재산은 도둑질이다. 그 유명한 말이죠. 그런 말을 했어요. 소유는 도둑이다. 굉장히 그 도르스토이가 자기 그 써요. 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가장 감동 깊었던 사람은 뿌르동이라고.
자기의 양중계. 그랬는데 내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르동이 쓴 책 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쟁과 평화가 무르동의 책을 그대로 한 게 아닐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보면 아무도 그게 안 나와요. 무르동 만났다는 것도 잘 안 나오고,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제 저러지 않았을까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평론가들은 또 러시아의 위대한 돌스토이가 뭐 프랑스 사람한테 제목 가져왔다 하면 자존심도 상하게 많아겠죠. 자, 집안입니다. 모스크바 집안. 얼마나 건강하냐. 67세가 자전거 타기를 배우고, 70세 때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판을 미끄러져 나가고, 80에 체조를 하면서 날마다 근육을 다져나가고, 82세에 말 타고 15마일, 말 타고 딱 막 채찍에 달려요. 15마일은 몇 킬로야? 20킬로 넘잖아요. 이런 인간, 얼마나 건강해요. 고릴라처럼 못생긴 작은 눈이 움푹 들어간 데다 이마는 좁고 입은 두툼하고 주먹코에 귀는 크고 평범한 농군 같은 이런 생마다. 그 이제 장가를 가야 되겠어요. 장가 가는데 도시 제자들은 경박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선도 보고 하다가 다 그만두고는 베르스라는 집안. 이 집안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원래는 여기 그 세 자매가 있어요. 원래는 제일 큰 언니의 애인이었어요, 돌스토이가. 큰 언니가 돌스토이를 좋아해가지고 그 집에 가면은 의뢰이 그냥 돌스토이를 그 사위로 베르스가 이제 궁이기 때문에 뭐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집안이에요. 아예 그냥 맞다를 사위로 인정해 줬어요. 19대 전부 다. 인정해 주고 대우도 해 주고 돌스토이도 당연히 그냥 맞다한테 장관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소냐야. 얘는 애인이 있어요. 사관생도야. 키도 크고 몸도 날씬하고 치아도 깨끗하고 젊은 여인들의 시선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멋쟁이야. 잘생긴. 그러니까 애인도 있는 거. 그리고 언니는 돌스토이 거. 두 번째 거는 사관 후보생 거. 그래 거의 그 집에서 그래 대우해왔단 말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대우해왔어요. 그 집에서도 아주 돌스토이를 이미 이름 있는 소설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우해줬거든. 그 집 그냥 아버지, 어머니도 당연히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딱, 큰, 그 언니를 버리고, 사원생도 애인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너무나 우스워요. 이해가 안 돼. 내 상식으로는. 이 소냐거든. 소냐, 이 집안이, 외갓집을 갔는데 그게 야산이 뻔냐는 부근이었대요. 거기에 똘소리가 간 거야. 가서 이제 같이 뭐 파티하고 놀다가 소냐, 어느 우연히 이렇게 소냐하고 둘이 밖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돌스토이가 저 전기에 보면 그랬었어요. 이 문장을 러시아 말로 당신의 젊음과 당신의 행복에 대한 기대, 말로 하여금 너무도 생생하고 생생하게 행복에 대한 나의 무능력을 생각하게 만든다.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당신 참 사랑한다. 근데 나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 남편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은유로 한 거예요. 저걸, 알파벳 앞에 문자를 쓸 때, 예를 들면 당신 같으면 영어로 말하면 you, wise, 젊은 카마, young, 뭐 행복, happy. 그렇게 이제 앞에 문자를 쭉 다 쓴 거야. 써서 보여준 거야. 소냐한테. 근데 소냐도 또 대가리가 보통이 아니니까 그걸 첫눈에 쫙 그대로 읽어버린 거야. 바로 문장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소냐가 딱 보니까 아, 이 작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좋아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이래서 돼버립니다. 그때 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래가지고 하니까 막 소냐가 좋아가지고 지 애인 놔두고 훨씬 똘똘이보다 더 잘생기고 더 젊은
그 애를 놔두고는 막, 막 좋아가지고 막 사랑하냐고 그냥. 그리고 또 소희가 그 내 사랑을 받아주냐고. 좋아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여자가. 16살 여자가, 소녀가. 여러분 같으면 저래 하겠어요? 뻔히 언니 애인이야. 의리도 없죠. 사랑 앞에서는. 예, 이래버린 거예요. 이래서, 그럼 우리 얘기하러 가자. 바로 손잡고 들어가서 바로 그 부모한테 청혼을 합니다. 부모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너 둘이 그래 좋아하면 결혼 언제 해? 하니까, 돌소이가 내일 당장 하죠. 확실히 우리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이게 진짜 돌스토이 애인이야. 진짜. 여기 이제 곧 가정계에서 애인이 되어버렸죠. 이거 그 밑에. 얘는 이제 재능도 있고, 애교도 있고, 소피아와 비슷해. 얘는 보면 좀 따분하게 생겼죠. 설명만 봐도. 그러니까 돌스토이가 이제 드나들다가, 딱 그냥, 처제될 여자한테 꽂힌 거야, 필이. 그런 거죠. 꽂혀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외갓집 할 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불과 뭐 한 몇 분 만에 딱 그냥 퀴즈 잘내가지고 퀴즈 푸는 거 가지고 그냥 프로포즈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밑에 여자는 재능이 있는데 돌스토이 둘째 형과 미묘한 관계였대요. 어쨌든 그런 아주 미묘한 관계였던 거예요. 자, 근데 결혼하기로 했죠. 결혼하기로 하니까 돌스토이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난잡한 성관계. 그 1장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질 말지. 그것도 보여주는 게 돌스토이의 매력이에요. 뭐, 소냐가 완전히 그냥 기절 일보 직전. 그래, 용서했다. 그러나 너무 끔찍하다. 해가지고, 모스크바 성모 마리아 탄생교회에서 저녁 8시에 예식했는데, 1시간 뒤에 신라에 와요. 그러니까, 저 때도 보면요, 저기 묘사한 저 전기에 보면은 그렇게 초조했대요, 소냐가. 소냐는 정말 돌솔을 괜히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행여나 이 내 남자가 돌스토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결혼 안 할까봐 한 시간 돼도 안 오니까 막 초조하게 기다린 거야. 근데 한 시간 뒤에 왔대요. 왜? 와이사스 못 구해가지고 휴일에. 가게가 다 문 닫아버리고 흰 와이사스 못 구해요. 한 시간 뒤에.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신부집, 뭐 신랑 쪽은 부모 없으니까 간단해요. 지 마음대로 장악하면 되는 거고. 신부집에서는 둘 다 안 와요. 부모가 아예. 여러분이라도 안 가겠죠? 아예 안 가. 그래서 소냐 아버지, 뭐 공중의사거든? 명색이 이름 있는 사람이잖아요? 명망가잖아. 이 소녀 약혼자에게 사과하고 그 사과한 생부한테 내 딸 미안하다 하고 결혼 승낙 조건으로 유산 내한테 하나도 안 준다. 어머니는 300루블로 하인들 선물 살 정도만 주고 딱 안 줘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저게 또르토의 결혼이 어때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고요. 저게 이제 내가 차마 강의하기는 어려운 내용이 참 에로틱한 내용이 나오는데 8시에 결혼했으면 한참 또 1시간 늦게 왔으니까 9시에 결혼해가지고 밤중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바로 마차로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마차 안에서 막 도스토이가 소녀한테 덤볐대요. 일기. 자, 어린 신부, 결혼 당시 18살. 나는 언젠가는 질투 때문에 자살하고 말 거다. 질 것 같지 않아요? 그, 웬만하면 결혼 못 합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랬을까? 그럼 평소에 그냥 계속 들어들면서 뭐 얘기하는 거나 언니하고 얘기하는 거 다 봤겠죠. 보고 그냥 마음이 막 동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건을 계기로 딱 오케이 해서 결혼해버린 거란 말이죠. 참 극적인 결혼이죠.
결혼식을 올린 교회고, 13남매를 낳아요. 넷은 일찍 죽고, 그 아들, 딸들이 다 톨스토이를 좋아하네요. 딸 하나만 톨스토이 편이고, 다 어머니 편입니다. 그리고 후손들 보면 뭐 미국으로 이민 가고 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다음 주에는 여기 속편입니다. 나폴레옹을 농락한 이거는 전쟁과 평화 이야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두 편 남았죠. 그러니까 아마 능력할 거예요. 자, 끝내겠습니다.